안녕하십니까. 실전형의 진수, 바이블형의 강민규입니다. 오늘 그 32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 독서에서 레코멘드하는 화제의 인물 앞서서 생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를 살펴볼 건데요. 박주용이 세만 패커스를 통해서 지난 2020년 3월에 출판한 책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주용 교수가 10여 년간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한 글쓰기 수업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글을 쓸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바로 이 책. 보고서나 논문 또는 당장 글쓰기 과제물을 수행해야 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자료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하는 논술 수험생, 더 나아가 머릿속에 흩뿌려져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글로 써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글쓰기 실전 교과서입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정확한 표현으로 쓸수 있을까? 나의 글에서는 무엇이 장점이며 무엇이 고쳐야 할 점인가? 이 책은 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자주 떠올리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준하는 편, 평범했던 글쓰기 실력을 한 단계 도약시켜주는 훌륭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5형식 구조 계속 나갈 건데요. 5형식 구조 중에서 3구역, 제3구역, 즉 준동사 그 중에서도 이제 다시 2의형, 즉 지각동사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우리는 푸할수 있었다죠. 시 뭐를 볼수 있었다. 뭐를 볼수 있었느냐? The rockets, 그 로켓들이 얘가 목적어지만 사실상 종속절이 주어처럼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로켓들이 뭘 하는? Are separate, 분리되는 것을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쓰이는데 왜 얘를 동사로 직접 쓰였냐면 C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어디서 분리되었느냐? from 전치사 다음에 the shuttle이라고 하는 명사 부가옴으로써 전치사 부가 돼서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정관사 the가 뒤에 있는 shuttle를 꾸며 주면서 the shuttle 자체가 명사 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셔를 즉그 왕복선 안으로부터 로켓이 분리되는 것을 볼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등단어 10개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비보카 아이 컨택트를 통해서 자동암기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으시고 또 특히 블랭크 를 통해서 실전 테스트에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ll the firstling, 모든 첫 새끼 중에서 mayors, 그 순놈이죠. 그 순놈이 어떤 순놈이냐면 come of the herd, 그러니까 태어난이에요. 태어난 뭐로? the herd 너희 소떼나 the flock 양떼로 태어난 바로 그첫 태생 순놈들을 더욱 너는 assured satisfy 희생으로 드려야 된다.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누구에게? Unto the Lord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또 너는 assured to 해야 되는데 여기가 노가 있으니까 하지 말해야 되죠. 어떠한 일도 with the fourthling of the flock 그 새끼 그러니까 그 숫송아지 숫송아지로 이제 첫 새끼가 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시키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노알 또한 알 휠, 털을 깎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요 노얼이 있기 때문에 얘가 부정으로 통한다는 건 알 수 있겠고요. 뭐를 the firstling of the sheep, 그 너희 양 중에서 첫 새끼에는 털을 깎아서 안 된다. 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도 너희는 shall to eat 먹어야 된다. 아이 그것을 뭐를 그 희생 제물을 before the Lord God 너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year by year 네, 해마다 in the place 어떤 특정 장소죠? 어떤 장소? With the Lord 여호와께서 shall choose 선택하신 요게 부이고 얘가 목적어가 되죠. 이 choose의 그리고 얘가 바로 이 place죠. 그러니까 선택한 장소죠. To and the household 너와 너희 모든 가솔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And if 만약에 there 유도부사죠. be 있다고 하면 any blessing이 불구 가 있다고 하면 there인 그것에 그러니까 첫 새끼 중에 뭐처럼 if 만약에 it 그것이 be blame 절름발이라든지 blind 눈이 멀은 애라든지 또는 have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any ear blemish 그러니까 질환으로 가진 그러한 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 또는 shall not sacrifice 희생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 그것을 unto the Lord the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도 너희는 shall eat 먹어야 된다. eat 그것을 within the gate 성 안에서 the unclean the clean person 부정한 사람이건 정결한 사람이건 share it 먹어야 되는데 it 그것을 희생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 it하고 이 it가 같은 거죠. 예, alike 똑같이 뭐가 똑같이 해요? 부정한 사람이든 정한 사람이든 as 뭐뭐처럼 the rebuke 순노루나 as the heart 숫사슴을 먹는 것처럼 only 오직 너희는 shall not eat 먹으면 안 된다. 뭐를 the blood 피를 더러워 그것을 그 희생제물의 도 너희는 shall pour을 부어버려라. eat 그것을 뭐죠? 피 open the ground 땅에 as water 물처럼 쏟아버려라. observe 지켜라. The month of Abib, Abibor를 지켜라. 그리고 준수해라. 그리고 keep 지켜라. 뭐를? The Passover, 유월절을. Unto the Lord God, 여호와더이 하나님께. 왜냐하면 in the month of Abib, Abibor에 the Lord God, 여호와더이 하나님께서 brought thee. 너희를 이게 목적어죠. brought forth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에 out of Egypt 이집트 땅에서 by night 밤에 더욱 너희는 shall to 뭐뭐 해야 된다. therefore 그러므로 뭐를 sacrifice 해야 된다. the Passover 유월절 희생을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죠. unto the Lord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뭘로 드리냐? of the flock 양떼 the herd 소떼 그거를 in the place 특정한 장소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the Lord 여호와께서 shall choose 선택하신 요 위치가 이 choose의 목적어죠. 그 장소예요. to place 왜? 뭘 놓아두기 위해서 뭐를 놔두기 위해서 his name 얘가 V라고 할때 얘가 O가 되겠죠? 대열 그곳에
더욱 너희는 shall eat 먹어야 된다. 뭐를 먹어야 된다? No lived. 그러니까 여기가 no가 생기는 바람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결국은 된 거죠. 예, 뭐를 먹으면 안 된다? 유교병, 즉 발효시킨 것을 발효시킨 이 브레드를 먹으면 안 된다. With it 그거와 그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7 days, 7일 동안 쉐어트 해야 되는데 또 너희는 eat 먹어야 된다. 뭐를 unleavened bread 무교병 즉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 There is 그거와 희생 제물이죠. 이건 바로 the bread of affliction 즉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의 빵을 얘기한다는 거죠. For 왜 그러냐면 또 너희가 camped false 도망 나왔기 때문에 out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에서 in haste 급하게 그렇게 해서 또 너희가 may remember 기억해야 된다. the day 바로 그 날을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뭐뭐 한때 또 너희가 camped false 도망 나온 out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으로부터 all the days 그 모든 날 of the life 너희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이 있는 모든 날이니까 죽을 때까지 뭘 하라?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waste, remember를 해야 된다. and there 유도부사죠. shall be 있으면 no 안 된다죠. 뭐가 있으면 안 되죠? leavened bread 유교병 얘가 주어져. 이 있으면 안 된다. seen with 너와 함께 보이는 그런 빵이에요. In all the course 7 days 너희 7일 동안 예식을 하는 그 축제 기간에는 니들 또한 쉘을 몸을 해서는 안 된다. 대얼 거기에 anything of the flesh 어떠한 고기도 쉘 되어서는 안 된다. 얘가 지금 본동사로 쓰이고 있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게 뭐냐면 도 너희가 sacrificed 희생 드린 the first day 그 첫째 날 at even 저녁 때 그 첫째 날 저녁 때 드린 그 이 플래시 고기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되냐면 바로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죠. 예, remain 남아 있어서는 alright 밤새 on in the morning 아침까지. 여기서는 그 이튿날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저녁 때부터 시작되니까 그날 아침까지라는 뜻이에요. Do 너희는 메이스트 역시 나트죠. sacrifice 희생을 드려서는 안 된다. The Passover 유월절 희생을 어떤 희생 within any of the gates 그 성문 안에서 with the Lord the God 더 여호와께서 기부도 주신 the 너희에게 이게 아이오죠. 그리고 위치가 이게 디오죠. 그럼 뭐를 드리면 안 되는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보죠. 오히려 at the place 그 장소가 어떤 장소죠? the Lord the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share choose 선택을 하신 그 장소죠. 왜 이걸 선택을 했느냐? to place 놓으시기 위해서 his name 그 이름을 in 그곳에 there 유도부사죠. 도 너희는 share the sacrifice 희생을 드려야 된다. 아, 대열 그곳에서
아, 이건 유도부사가 아니고 장소부사네요. 예. 뭐를? The Passover, 유월절. At even, 저녁 때. At the going down, 해가 질 무렵 of the sun. At the season, 그 절기. 예. 란 뜻이요. 어떤 절기? That thou, 너희가, came forth, 도망쳐 나온, out of Egypt. 에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바로 그 절기,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And 그리고 도 너희는 shall roast and eat, 구워서 먹어야 된다. Eat 그것을 in the place 그 장소에서 어떤 장소? Which the Lord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shall choose 선택해 주신 바로 그 장소예요. 그리고 도움 너희는 shall turn 돌아서야 된다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리고 고 가야 된다 onto the tent 너희 이 텐츠로 아이 부사죠 onto the tent 그러니까 저녁 때 희생제물을 드리고 아침 때까지 고기를 남기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자정이면 자정 이전에 이제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 이제 아침까지 그 제사 참여를 했다가 아침에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냥 털이죠. 예,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6 days, 6일 동안 또 너희는 shall to eat 먹어야 되는데 unleavened bread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seventh day 바로 7일 날 shall 뭐뭐 해야 되는데 be solemn assembly 장엄한 회합 be 있어야 된다 to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께 도 너희는 shall do 뭐뭐 해야 되는데 노우가 있으니까 무슨 work 일도 해서는 안 된다죠? 대어른 여기서 이는 그날이란 뜻이죠. 그 패스오버 그날에 세븐 위크스 그리고 이제 또 7주를 shall 뭐뭐 해야 된다. 도 너희는 number 계수해야 된다. unto thee 너로 하여금 begin 무엇을 시작으로 뭘 시작으로죠? to number 그 숫자 어떤 숫자? the seven weeks 7주 from such time 바로 그날부터 그 Passover 희생을 드린 그날을 지금 이 time the such time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as 뭐처럼 또 너희가 비그니스트 시작을 한 것처럼 뭘 시작을 했죠? 투가 비그니스트의 목적어가 되죠? 예, 놓기 뭐를 더 시크 그러니까 얘가 풋을 부이라고 할때 얘가 좀 옹호가 되겠죠? 낫을 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투더 코너 누구한테 옥수수에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낫을 이제 베기 위해서 낫을 뱉다는 뜻이죠? and 도 너희는 shall keep 지켜야 된다. The feast of weeks 그 주일 주의 주간의 연회를 이 주간의 연회라는 게 뭐죠? 네, 또 이제 맥추라든지 이런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제 것을 거둬들이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 쪽이죠. 근데 요거는 조금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 쪽은 7월 달에 있는 거죠. Unto the Lord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the tribe of will offering of the hand 공물을 어떤 공물이죠? 자원해서 드리는
너희 손에 있는 그 재물 중에서 자원에서 드리는 공물과 함께 이 연회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바로 위치 도 너희가 쇠어트 기부 드리는 언투 더 롤디 가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요 기부의 목적과 위치가 되죠. according 뭐를 따라서 더 롤디 가드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has blessed 축복을 하신 뒤 너희를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재물이 풍족해졌다라는 뜻이요. 그 풍족한 재물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nd 도 너희는 shall rejoice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the Lord God 너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도 너뿐만 아니고 the son 너희 아들 the daughter 너희 딸 the manservant 남종 the manservant 여종 and the Levite 그리고 그 유대인 저기 레위인 그 레위인이 어떤 레위인이죠? 있는 을 in the gate 너희 성 안에 함께 사는 바로 그 레위인들이죠. And the stranger 또한 이방인 the fatherless 고아 the widow 미망인 that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 있는 어디에 어망유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In the place 바로 그곳에서 어떤 곳이냐? With the Lord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has chosen 선택한 to place 원을 두기 위해서 his name 그 이름을 대열 거기에 두려고 선택한 바로 그곳에서 and though 너희는 shall remember 기억해야 된다 that 이하를 to 내가 was bondman이네요 바로 노예 속박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in 이집트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또 너희가 shall observe 지켰다는 그리고 to 했다는 거 these statutes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더욱 너희는 shall observe 준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죠. The Feast of Tabernacles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7 days 일주일 동안 after that 그것 이후에 또 너희는 has a gathered 추수를 해야 되는데 in the corn 너희 옥수수와 the wine 너희 포도주를 장막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And 또한 또 너희는 shall rejoice 기뻐해야 된다. 네 feast 너희 그 축제에 도너 the son 너희 아들 the daughter 너희 딸 the manservant 너희 남종 the maidservant 너희 여종 그리고 더 레빗 레비 사람들 더 스트레인저 이방인 더 파들리스 고아 앤더 위도 과부들 그 사람들 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있는 within the gate 너희 성문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7 days 7일 동안 쉐어트 해야 되는데 또 너희는 keep 지켜야 된다. 뭐를 solemn feast 아주 근엄한 연회 축제를 지켜야 된다. Unto the Lord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in the place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The Lord 여호와께서 shall choose
선택을 하신, 해주신 바로 그 장소예요. Because 왜 그러냐면 The Lord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shall bless, 축복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in all increase, 너희 모든 산업에 부응한 것에, 그리고 in all the works, 그 모든 일에 of thine hand, 너희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therefore, 그러므로 부응, 너희는 shall to surely, 확실하게 rejoice,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0개의 벌스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5형식 구조의 3구역의 3유형 계속해서 그 3유형 2유형 그 지각동사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